세종의 둘째 딸, 정희공주의 묘역을 찾아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세종의 둘째 딸 정희공주와 그녀의 남편, 양효공 안릉단이 잠든 곳입니다. 정희공주는 지혜롭고 똑똑하여 아버지 세종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죽산 안씨 집안의 기록에 아버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를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를 도운 것은 세자인 문종과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리고 정희공주였다는 기록이죠. 묘소를 보면 왼쪽 본분에는 남편 양효공 안릉단이 잠들었고 오른쪽 본분에 정희공주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종의 둘째 딸 정희공주의 묘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